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청년들의 창업 공간 청춘창고가 매출 1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월 매출 1천만 원이 넘는 대박 점포가 나왔는가 하면 창업자들은 분점을 내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. 점심때가 되자 식당 점포마다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. 에너지 버거와 큐브 스테이크 등 청년 창업자들이 개발한 이색 메뉴를 맛보려 찾아온 젊은이들입니다.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리면서 청춘창고 22개 점포는 개장 9개월 만에 매출 1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. 실제로 먹어보니 양도 많고 맛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고 잘 꾸며져 있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. 15만 원 안팎의 연 임대료만 내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청춘창고. 개장 초기 실수투성이었던 청년들은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. 월 1천만 원 이상 안정적 매출을 올리면서 청춘창고 밖에 분점을 낸 점포도 3곳이나 됩니다. 음식을 시간 내에 내는 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요. 그런 걸 여기서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2호점은 아마 내기가 좀 더 어렵거나 실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청춘창고 조성에 9억 원을 투자한 순천 시는 창업자 전원이 창고 밖 창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청춘창고에 있는 동안에 유통이나 판매 모든 과정을 경험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세무 회계까지 시켜가지고 밖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청춘창고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